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의장 장영국입니다. 오늘도 4월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바쁜 회기 일정에도 꼼꼼히 준비하고 이해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경기도 제2회 추경안 및 경기도 교육청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부터 도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도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우리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토대를 만드느냐에 따라 더 큰 민주주의를 더 확실히 확실한 자치분권의 미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위원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경기도의회 국구분원을 개소하여 더 폭넓게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가까이에서 현장 의정을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의회 박람회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사태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회복을 위한 미얀마의 봄 행사와 결의 대회 등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수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더 열심히 뛰고 더 확실히 토대를 다지는 데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모범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방역의 분기점이 될 중차대한 시기로 판단해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감염과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대면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백신의 추가 구매를 통한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물량을 3배를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희망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을 억제해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서로가 단절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오랫도록 지키고 쌓아온 공동체라는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희망을 일군다면 위기의 끝에서는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분권의 가능성을 키우고 도민이 직접 이끌고 만드는 경기도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